10인분 안 돼요? 예? 10인분? 아니, 해기야 되긴 되지. 서울에서는 가장 크다고 직경 40 수준이 있어요. 와. 응? 언제 이거 남았어? 언제 안 먹었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중곡동에 왔습니다. 여기 지금 닭갈비 먹으러 왔거든요. 이 자리에서 23년이나 사셨대요. 닭갈비 진짜 너무 오랜만에 먹는데. 짠! 안녕하세요. 맛있는 냄새. 냄새가 너무 좋은데? 설레. 와, 판이 진짜 크다. 제가 가본 닭갈비집 중에서 가장 판이 큰 것 같아요. 오늘 닭갈비, 뼈 없는 닭갈비랑 낙지 닭갈비가 있네요. 낙지 닭갈비 먹을까? 낙지 닭갈비 맛있을 것 같은데. 사장님, 여기 낙지 닭갈비 최대 몇 인분까지 들어가요? 아니, 2인분만 시키려면 왜 2인분 시키려고 해요? 네? 좀 많이 먹으세요. 여기 최대 몇 인분까지 들어가요? 7인분까지 해봤어요. 더 담아줘요? 아니, 7인분 돼요, 여기 숨캐. 10인분 안 돼요? 예? 10인분? 아니, 해기야 되긴 되지. 채소를 한 2인분만 넣고. 네, 알았습니다. 혼자 먹기에는 많은 많이 아니, 같이 드세요. 와, 양 대박. 감사합니다. 우와, 양 많다. 11인분은 돼요. 내가 넉넉하겠으니까.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 이거 언제 기다려? 엄청 오래 걸리나? 드시려면 20분 딱 걸려요. 진짜요? 와, 크다. 거기 다 익으면 깻잎을 넣어가지고 3분 줘 드려요. 배고파요. 7인분까지는 해봤는데. 아, 정말 10인분 처음이에요? 네. 채소가 들어가면 산처럼 쌓이죠, 이렇게. 그렇죠. 이게 이만큼이 더 들어가는 거니까. 야채를 많이 들어가니까. 와. 몇 인분 시키냐고 물어보길래 한 10인분 시키자고 그랬더니 그거 진짜 싫던데. 와, 깻잎. 저어서 먹어도 돼요? 네. 와. 맛있겠다. 진짜 색깔이 때깔 봐요, 여러분. 미쳤죠? 와, 때깔이 미쳤어요, 여러분. 일단 잠깐 불을 끄고. 와.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새우도 있고, 떡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낙지도 있고, 닭갈비도 있고, 엄청 막. 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소스 먼저 한 입 먹을까? 맛있다. 소스가 진해요. 닭갈비 소스에 약간 해산물 향이 조금 덜 졌다고 해야 되나? 닭갈비. 짠. 닭이 오래 끓였는데도 엄청 부드럽다, 쫄깃쫄깃하고 육발에서 거의 사라졌어요. 떡이 밀떡. 밀떡이랑 쌀떡 고를 수 있대요. 새우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향추에다가 싸서 마늘 하나, 쌈무도 한번 이렇게. 와, 쌈무랑 먹으니까 맛있다. 이렇게 싸가지고
나 이게 소스를 계속 먹게 되는데? 어, 깻잎을 또 닦으려면 또 깻잎향이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와. 낙지 또 먹어줘야죠, 낙지. 낙지랑 닭갈비랑 같이. 와, 고기 감칠맛이랑 그 낙지 쫀득쫀득한 식감이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되게 이상한 조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맛있다. 김치가 여기 진짜 맛있거든요. 김치 진짜 김치 찐맛집. 김치 딱 얹어서 김치 닭갈비. 아, 이 소스가 약간 맛있는 느낌인데? 처음에 먹었을 때 막 그 막 짜고 막 그러지가 않아서 오, 되게 꾸준하다라고 느꼈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안 질리고 딱 좋아요, 진짜. 이번엔 통낙지를 하나 먹어볼까? 먹어보세요. 한 입에. 쌈무랑 닭갈비랑 진짜 잘 어울린다. 닭지에 새우도 넣고 고구마까지. 맛있겠죠? 다 들어갔어요. 통출도. 와, 맛있다. 고구마를 따로 먹는 게 아니라 고구마랑 같이 먹어도 맛있어요. 다른 그 일반적인 닭갈비맛 있잖아요. 그럼 조금 달라요. 구수하고 그리고 짜지 않으면서 진한? 어? 아, 어떡해. 아, 정말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뷰에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다. 아, 유명하시네. 아, 아니. 네, 반갑습니다. 제가 새우 먼저 넣고 닭갈비도 넣고 낙지도 넣고 고구마까지. 아, 여기서 도시구세 알아보실까요? 네, 사진 한번 찍으시고 여기서 도시구세 밖에서 찍으실래? 좀 찍으시고. 사장님. 사장님, 막에서 저거랑 창문에다가. 와, 근데 이거 철판이 되게 큰 것 같은데 다른 데보다 좀 커요, 원래? 직장이 40cm. 서울에서는 가장 크다고. 아, 정말요? 아, 냄비가 엄청 큰 것 같아요, 정말로. 와, 쌈무를 하나 얹고. 한번 쓱 저어서. 낙지. 두 번째 낙지. 아! 낙지 면치기. 또 맛있네. 와, 드디어 바닥이 보입니다. 여기다 쌈무에다 이렇게 김 싸 먹듯이.
먹느라 무슨 말, 먹느라 말이 없었다. 처음 먹을 때 맛있지만 이렇게 졸여져가지고 마지막에 먹는 게 또 찐이거든요. 다 담아서 마지막엔 걸쭉해지거든요? 이것도 막 다 섞여가지고 막 이렇게 막 가루돼 있고. 언제 이거 남았어? 언제 남았지? 마지막에 남은 게 이게 또 알짜배기 알짜배기. 무슨 닭갈비죽 같은 거? 오래 끓였더니 너덜너덜해졌어. 마지막 하나.